안녕하세요. 오늘은 맛 좋고 영양 만점이면서 저장 음식으로 최고인 황태 고추장 볶음 야물딱지게 만들어 볼게요. 황태채는 잔가시를 깔끔히 손질하고 너무 두꺼우면 얇게 찢어준 후 불량의 맛술을 중간중간 뿌려 바락바락 주물러 잠시 재워둡니다. 이어 볶음할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줍니다. 이때 단맛은 기호에 맞게 가감하도록 합니다. 양념장이 완성되었으면 팔팔 끓는 찜기에 배보자기를 깔고 재워둔 황태채를 담아준 후 포근하게 이불 덮어주듯이 덮어 10분간 쪄줍니다. 10분 후 비린맛 없이 구수하고 촉촉하고 쫀득하게 쪄진 황태채를 가스불을 끈 상태에서 김이 나가지 않도록 그대로 둡니다. 찜기에 쪄서 황태를 양념하면 무한정 양념을 흡수하지 않아 퍽퍽하지 않고 짜지 않습니다. 볶음을 합니다. 약불로 달궈진 팬에 불량의 식용유와 고춧가루를 넣어 고추기름을 내준 후 그대로 약불을 유지한 상태에서 만들어온 양념장을 부어 짜글짜글 끓여줍니다. 양념을 끓여주면 보관 기간이 길어지고 변질이 없습니다. 고추장 양념장의 빛깔이 짙은 붉은색으로 변했을 때 가스불을 끈 상태에서 찜기에 쪄놓은 황태채를 넣어 양념과 골고루 섞어줍니다. 이 방법은 양념이 탈 염려가 없어 당황하지 않고 편하게 볶음을 할 수 있습니다. 황태채가 반질반질하게 양념에 골고루 묻혀졌으면 마지막으로 윤기와 고소함을 위해 불량의 들기름과 씹을 때 톡톡 터지는 또 한 번의 고소함을 주는 통깨를 듬뿍 뿌려 가볍게 버무려주면 언제나 요긴한 밑반찬 황태 고추장 볶음 완성입니다. 가시기 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